자,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? 오늘은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 일렉트릭. 네,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. 지금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좀 먼저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뭐 지금 자리에서 테마 종목 말씀드리면은 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겠지만 그건 제가 원래 하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던 종목 위주로 해서 정보 전달 많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인데 중동에도 진출되어져 있고요. 그래서 사우디하고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서도 약간 좀 수주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1분기 때 이미 수주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50%나 늘어났고요. 그다음에 주변에 뭐 미국 쪽에서 법인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반덤핑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그거를 감안하고서도 자기네가 물건을 받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 내 수주도 굉장히 많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가 최대 주주가 HD 현대인데 지금 조선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좀 생기고 있어요. 그래서 조선에 대한 수주 물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번 시기에 좀 호황기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23,900원부터 아래로 23,250원을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전고점 넘어가는 28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,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현대 일렉트릭 가격 전략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.